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처 반갑습니다. 건조한 박가입니다. 오늘 제가 부평구 청천동에 나왔고요. CGV 앞에 신축 아파텔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CGV 앞에 있는 거면 가격이 엄청 비싼데 여기는 숫자 2개 이것만 생각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이렇게 넓게 자주시 주차장 되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를 해놨고요. 총 2개 동입니다. 동 간의 거리가 엄청 넓습니다. 주차장은 지상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두 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1층에는 입주민 편의시설과 편의점까지 입점됐어요. 자, 우리 집 엘리베이터는 총 두 대고요. 이렇게 긴 복도를 따라 들어오면 안쪽에 집이 있습니다. 자, 실내 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바까 바까 최신 아파텔입니다. 메이커 아파텔 월드 메르 디앙이에요. 전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커요. 신발장도 여러 칸 되어 있고 행잉 시공, 띄움 시공, 골프 백 같은 거나 유모차 넣어도 이 앞에 멀티 공간이 상당합니다. 단차를 위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내부 먼지 유입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부가 나옵니다.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 바로 3번 방 보이거든요. 3번 방 설명드릴게요. 자, 3번 방인데 사이즈가 2567x2630.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평균적인 크기보다 약간 더 크게 나와 고요. 환기창이 일단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3번만 보셨고요. 이제 반대편 쪽에 있는 메인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수전, 양변기 시공되어 있고요. 젠탈 3번에 거울형 수납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역시 메이커라 그런지 일단은 메인 욕실에 욕조가 있네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 이번엔 2번 방. 자, 2번 방에 들어왔습니다. 사이즈로는 높이가 3번 방이고요. 2578x2151이 나오네요. 가운데 있으니까 차라리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는 뻥뷰를 자랑하고요. 아파트리면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런 팬트리 공간으로 채워져 놨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자, 이렇게 팬트리 공간 보셨고 이번엔 거실로 가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닙니다. 폭은 한 평균적인 폭이 나올 것 같아요. 폭은 3116 정도 나오고요. 아트월 소파홀은 4인용 소파, 대형 TV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층고가 조금 높게 설계를 해놨고요. 빌트인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가 옵션에 막힘 없는 조망을 자랑합니다. 여기가 지하철이 가깝진 않아요. 차를 타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갈산역 과 7호선 상공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버스랑 차편으로 이용하신다면 7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주변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CGV, 이마트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방을 살펴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협소한 공간에 이렇게 트롬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되어 있어요. 아까 방 보시면 다용도실 공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런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트롬 세탁기가 주방 쪽에 옵션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자리는 한 대 정도 나오고요. 식탁 자리는 앞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덕션 옵션에 상부장, 하부장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방을 살펴볼게요.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위에 빌트인 에어컨 옵션에 막힘없는 창문 들어가져 있고요. 사이즈가 3117x2714 정도 나옵니다. 안쪽에 공간이 드레스룸 공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화장실 공간도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거 자체가 옵션이란 말이겠죠.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부부 욕실이 있는데 부부 욕실이 괜찮아요. 일단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2인 가구가 살기에는 완전 최적화된 공간이고요. 세면대 양벽이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실내 내부 보셨습니다. 분양가는 현장 사정으로 인해서 알려질 수는 없지만 이게 잔여 땡 처리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격보다 낮아요. 이게 안 돼요. 가격이 그러면 많이 저렴한가 보다. 그렇죠. 많이 저렴합니다. 실 입주금도 요겁니다. 자, 오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메밀번호 확인하셔서 한마TV 대표로 연락주세요. 건조한 박가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한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박가